앙꾸야, 아지 언니 작년에 너 때문에 많이 아팠지? 응? 개빠와서 한다잉? 응? 너 아지 언니 또 끌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목줄, 얘는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목줄 이렇게 두 개 해야 돼요. 안 돼요. 얘는 광고 나면은 저를 끌고 가요, 막. 그래가지고 광대? 얼굴에 광대, 여기 뭐지? 턱하고 이 광대뼈 있는 데가 다 긁어져가지고 무릎, 어! 천천히! 무릎하고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천천히! 안고야, 천천히. 아, 무서워요, 얘. 아, 힘이 세가지고 삐쩍 말라 끌어졌는데 힘이 세요. 아, 얼음물이 동동동동 소리 나네. 앙꾸야, 천천히, 앙꾸야. 대표님 퇴원해가지고 오늘 처음, 오랜만에 하는 거죠, 산책. 얘는 안 돼요, 매번 해도 안 돼요. 이게 광분하는, 얘가 광분해요, 막. 아니, 되게 이뻐요. 애교도 많고 되게 저기한데, 사람도 이쁘다고 하는데도 이빨 들이대고, 제가 안 말리면 묻을 거예요, 쟤는. 지금 꼬랑지 내려갔죠? 무서워서 꼬랑지, 여기서 제가 작년에 엎어졌어요. 다 여기서 엎어져가지고 이거 끌고 갔어요, 저를 여기서. 꼬랑지도 내려가고 소심한 애가. 앙꼬야, 꼬리 올려. 꼬리 올려. 우리 앙꼬구는 꼬리가 매력인데 꼬리가 다 내려왔어. 어떻게? 안 돼, 그거. 당감은 잘 됐는데. 안녕하세요. 앙꼬야, 목 아프잖아. 왜냐면 가슴줄만 하면 얘는 가슴줄을 뜯고 갈래요. 얼마나 운동이 단련됐나. 말랐는데 운동이 단련돼 있어요. 아가들하고 들고 뛰고 맨날 그래가지고. 앙꼬야, 꼬리 올려, 꼬리. 우리 앙꼬 꼬리. 앙꼬 꼬리. 꼬리 해봐. 아까지, 응? 개아빠 보고 꼬리 그렇게 찌. 꼬리가 어디 갔어, 앙꼬 꼬리 어디 갔어. 이 여우 꼬리야, 왜 꼬리를 잔뜩 말아. 아이고. 이렇게 소심한 애가 달달달달달 떠는 거 봐. 어쩌었을까. 내 죄다. 아지 언니 죄다. 미안해. 사람들을 너가 물까봐 자꾸 못하게 했는데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귀여워. 어이구, 뒷발질. 역시 뒷발질은 짱입니다. 솔잎이 이게 태비가 좋아요. 아이고 지산이냐. 아니 천둥이냐 니가 가는 데마다 싸게. 아유, 물소리. 천둥이가 그렇게 자기 저기를 생색이 뭐라 그러지, 이게 영역 표시. 얘들아 가게. 여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다 냄새 맡아야 돼. 응, 냄새 맡게 돼, 이거. 콩! 이게 무슨 콩인지 알죠? 이거 먹으면 맛있는. 야, 안 돼! 거기는 못 가게 해야지, 자기야! 아. 아까 여기는 가도 되는데, 거기는 못 가게 해야지. 농사졌는데. 이 새끼 뻗댕기네. 또 꺼였어. 이런 데를 못 가게 해야지. 큰일 나. 뭐가 있어? 바닥에. 치마 달달달달달달. 꼬리 올라갔네, 그래도. 어이구, 꼬리 올라갔다. 꼬리 올라갔다. 꼬리 매력적인. 거기 못 가게 하라고 마늘 심었잖아. 우리도 마늘 심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노란하게 익으면. 된장에다 박아놓으면 예술인데. 아,
우리 마당에 이제 내년에 많이 피면 저쪽에다 옮겨서 노란할 때까지. 아우 향 좋아. 와, 정말 이게 한쪽 손에 이걸 넣어야 되겠다. 잠깐만. 물 가졌어. 가방에 저는 저기요. 배터리 없다니까. 배터리 없대. 배터리 꽂아야. 배터리 꽂고 늘 배터리도 막 그냥 두 개씩 가지고 다니고 하다 보니 이 가방은 한 키로수 재보니까 10kg? 고양이 법을 쓰다 보니까 10kg는 거뜬해요. 근데 이걸 늘 하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시간 여행할 때 원래 데이터가 잘 터지는 대로 다녀야 되잖아요. 차가 이 길로 해가지고 맨날 갔죠. 이제 금냉, 냉동이 아니 금냉이에요. 금냉. 냉동하고 금냉하고는 완전 틀려요. 냉동은 계속 그냥 아무 때는 그냥 놨던 게 냉동이고요. 금냉은 정말 아, 따뜻할 때 저기 할 때 그때 바로 하는 게 금냉이에요. 그냥 냉동이 아니에요. 저희는 냉동 상태에서 가야지만이 안 말라요. 저희는 천연재료에다가 방부제를 안 해서 그렇게 돼요. 방부제를 하면 안 돼! 앙꼬야. 아이고. 에이, 그러지 마. 이쁘나, 그러지 마. 냉동 상태로 한번 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방부제도 안 하고 천연재료라 그게 문제예요. 방부제 하고는 며칠 가요. 원래 기본 떡은 하루 반나절이면은 딱딱하게 굳어야지 정상에. 계절에 따라서 틀리지만, 와. 이거 봄에 먹으려고. 지금 먹고 봄에 먹으려고 삼티 심어서. 아, 이런 상추 먹고 싶죠. 아, 좋다, 좋아. 콩, 이거 콩 구워 먹으면. 아시죠? 요새 금배추. 이렇게 벌어진 건 원배추고 이런 건 뭘까요? 종이 틀린 것 같아. 아무튼 틀리네요. 무. 무로 깍두기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기를 안 써요. 조미료를 안 쓰고 오로지 육수의 저기로 떡도 그렇게 하듯이 음식도 그렇게 해요. 기다려. 개아빠 주문 들어왔잖아. 개아빠 주문 들어왔지? 요건 이제 나중에 좀 또 먹으려고 얼갈이 이렇게 심은 것 같아. 참 농사 지신 분들은 땅 하나만 있으면 진짜 잘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뭘까요? 이건 시금치 같은데요. 내년 봄에 먹으려면 이렇게 심어놔야 돼요. 이 겨울난 채소가 그렇게 좋다잖아요. 근데 그걸 뿌리까지 먹어야 돼. 뿌리까지 안 먹으면 그 효과 없어요. 여기 우리 동생 해수꽃이 없네. 해수기 세차. 해숙! 여기서도 보이네. 어머! 이렇게 열어놓으면 어떡해. 뱀 들어가면. 여기 달아 열어줘. 왜 열어? 아, 더워서 열어놨구나.
뱀 무서워. 배추봐. 옷이 다 배버렸네. 요새 못이 뭐, 아이고. 근데 왜 비닐을 안 씌, 아, 비닐을 씌웠구나. 내년 봄에 이게 양파 같은데요? 마늘이 아니고. 양파 같아, 양파. 양파 같아, 양파. 와. 너무 좋다. 이런 파릇, 오, 이 옥수수. 아니, 수수다, 수수. 옥수수하고 수수하고 뭐가 틀린지 아세요? 자기 알아? 옥수수. 아니, 옥수수와 수수 차이. 수수는 밑이 빨개요, 이렇게. 밑이 빨개. 밑이 빨개요. 네. 자. 와, 내년 봄에 먹으려 많이 심었네. 어, 이거, 저기, 이게 뭔 감이라고 그래. 우리 많았어. 땡감, 땡감. 이거 먹으면 뚫어, 뚫어. 근데 이렇게 된 거 못 봤고 우리는 작았는데. 와. 얜 도토리처럼 썩었잖아. 자기야, 공주 언니 전화번호 있어? 응. 전화 좀 해봐. 응, 산책한다고. 지금 영상 찍는다고. 자, 안고. 금천구 사는? 누가? 방금 약밥 준 거. 잠깐만, 응? 안고. 없다. 오늘 왜 주는 거 아니지? 내비다. 덕분님이 안 주셨지? 이거 중간에 끄면 안 되잖아. 일시 정지하고 내렸다 전화하면 안 되잖아. 돼? 안고! 안고! 들게, 들게. 안고! 안고! 안 들리나 봐, 쟤는. 나오면 내가 안 보여. 아까제도 셔츠 올렸지만 개아빠밖에 몰라. 아우, 침 질질 흘리고. 어쩔 거야 저거. 들깨 털어요 지금. 아, 들깨 향이 장난 아니에요. 들깨 향이 장난 아니야. 안고 가자. 에이, 삐쩍 말라가지고. 아유. 그래? 어, 아우,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쭉, 이게, 여기 벚꽃, 이게 여름에, 아니, 봄에, 벚꽃이 얼마나 이쁜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내년이지? 가자, 우리 안고. 어, 그쪽 길이래. 어, 그쪽 길 기억했어, 우리 안고가? 어우, 역시 똑똑해. 역시 진돗개라 똑똑해. 이거, 호박잎. 저 호박잎하고, 호박하고 져서 된장국 끓여가지고 어제 그 오늘 좀 따도 먹을 거예요. 완전 소주 아니 아우 소주가 왜 나 완전 그 청양고추 내가 맨날 가져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넣고 술밥 만들어. 술밥.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는다는 얘기 아니고 술밥. 이거 속풀이죠 말하자면. 안꼬야. 앙꼬야, 앙꼬야, 좋아. 자, 보세요. 어, 요게, 얼마나 이쁜, 이게 다, 이게, 벚꽃나무예요. 내년 봄에 보여드릴게요. 쓸쓸한.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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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이렇게 하는 척도 안 해. 안고! 이뻐, 이뻐. 안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안고! 자, 안고! 안고! 안고!